기름이 한 칸밖에 안 남았고 갑자기 또 공기와 불이 들어왔네요. 오늘은 동생이랑 백화점에 가기로 했어요. 긴 머리를 했더니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. 머릿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바짝 말리고 중간중간 에센스랑 헤어 오일도 좀 발라주고. 그래도 오랜만에 긴 머리 해서 좋아요. 오늘은 블랙에 퍼플 포인트가 들어간 룩입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트위드 코디인데 팬츠도 트위드 원단인데 이제 백화점에 거의 다 왔어요. 여기 강남 신세계는 진짜 오랜만인데 이 줄인 것 같아요. 아마도 이 시간에 일요일 4시 반에 강남 신세계를 선택한 우리가 선택한 이거 뭐야? 백화점 발... 네, 제가 주차했어. 오래된 주차장. 오, 아유, 잘 차려와. 오케이, 아주 쉽게 주차를 했어요. 이제 쇼핑을 하러 가볼까요? 쇼핑, 쇼핑. 이미 끝났어. 너는 뭔데? 털이야? 어, 나 털. 아니 뭔가 이렇게 약간 빼고 너가 이렇게 와야 이거 뭐냐? 약간 그 같은 거 나도 사실 있는데 이거 못 올리게 하는 거 있잖아. 맞아. 그 사진 너무 좋아해. 아, 좀 멀미 나네요. 좀 찍는. 어제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. 지금도 굉장히 춥고 바람 많이 불고 그래요. 아, 햇빛 너무 예쁘다. 오늘은 오랜만에 옷 소개를 좀 할까 해요. 다음 신호에서. 지금 할까? 다음 신호에서. 이 컬러는 브라운 컬러고 브라운 컬러도 고급스럽게 정말 잘 나왔어요. 흔하지 않은 약간 흰물감 먹인 브라운이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. 트위드 쇼츠랑 매치해 주었습니다. 이따가는 그냥 모자 쓸까 하고 모자도 가져왔어요. 모자도 뽀글이 모자, 제가 잘 쓰고 다니는 모자인데 블랙도 있고 큐도 구매를 했고 아이보리도 있고 이런 모자가 겨울에 굉장히 알차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. 은근히 따뜻하고. 그럼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완벽하게 테트리스가 되어 있었어요, 지금. 저기 나 꾸덕한 바늘한테 주는 척하잖아. 이거 안 줘. 어, 이 커피 있잖아. 뭐 돼? 안 되지. 나가서 먹고 와. 아, 약간 컵을 주든지. 아, 진짜 못마땅해. 아, 죄송해. 드디어 밥을 그건 앞으로 마라탕 시키지 마. 정말 미안해. 어떻게? 어떻게 고기를 추가 안 했어? 이런 고기 마라탕 없어? 없어. 기본에 원래 고기 추가하는 건가 봐. 거기는 뭐 강연마다 다른데. 경험이라 미안해. 초반부터 이라고 답을 보내야 되는 건지. 어, 일단 본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테파니끼 먹을 거예요. 루틴 하고 유산소 하고 요가 같은 거 오픈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한 30분 이상 보내는 거예요. 한우, 채끝 등심이고요. 초코러스, 콩마늘구이, 전복, 새우, 굴입니다. 없어요. 다 제 각도예요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뽀글뽀글 민트 색깔 뽀글뽀글 입고 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페미닌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지금 영상으로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44에 안착을 했고요. 유지 좀 하려고요. 너무 몇 년 동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체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. 작업실도 뭐 새로 생겨서
편집하고 일하는 데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너 오늘 오토큐 가서 지금 공기약 불 들어온 거 며칠? 몇 주? 2주? 정도 됐거든요. 무서워요. 그래서 공기약 넣고 그때 검사했을 때 앞바퀴 달라고 했던 거 한번 물어보려고요. 서울이랑 인천 왔다 갔다 하는데 설비가 진짜 잘잘하게 계속 나가거든요. 별거 아닌데 진짜 몇백 원인데 근데 50% 내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요. 지금 제 차에 동전이 진짜 한 몇십만 원치 얼마 될까 저게? 한 10만 원 될까? 그 정도 실려있어서 저거 다 쓸 때까지 현금으로 다니면서 통행료만 낼 거예요 저걸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화이트 초콜릿 모카 톨 사이즈 휘 빼고 주세요. 따뜻한 거예요. 랩을 한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타이어 공기압 주입구 캡이라고 검색하시면 그냥 없어 막이 없으셔도 네. 막에는 그 먼지 들어가지 말라 그런 거니까는 막이 없어도 바람 안 빠지니까요. 앞바퀴 갈아주라고 했는데 타이어요? 네. 이 앞 타이어가 뒷 타이어하고 위치 교환을 해달라 그랬고요. 와 신기하다. 여기는 커서 그런가? 셀프로 공기압을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지금 공기압을 넣어봤어요. 되게 간단하네요. 동대문이랑은 또